안녕하세요, 황PD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이하고 특별한 대학교를 가봤습니다. 한국의 1%를 선별하여 세계 1%로 만들어버린다는 대학이고 서울대보다 더 좋은 지방대라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황PD TV 시작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입니다. 먼저 카이스트의 K는 한국, A는 고급, I는 교육협회, S는 과학, T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직역하면 한국과학기술원이란 뜻이죠. 하지만 카이스트가 더 있어 보이긴 합니다. 카이스트는 타 대학들과 다르게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정보기술통신부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카이스트를 교육부에서 이관하려 했는데 과학기술계의 반발로 무산되었다고 하네요. 카이스트는 1971년 한국과학원으로 설립합니다. 이후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한국과학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통합이 됩니다. 1989년 다시 교육부분만 분리시켜 지금의 모습인 카이스트의 모태가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정치적 개입이 있어 보입니다. 한국과학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통합은 한마디로 삽질이었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부분은 전두환 정권 시절 통합을 하여 설립자를 자신의 이름으로 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미지 정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분리할 거면 통합을 왜 하는지 대단히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1989년도부터 잘 운영을 하다가 2009년 또 한 번의 대규모 통합이 일어납니다. 과기부 지원을 받는 카이스트처럼 ICU는 정통부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ICU가 지원이 근거가 되는 법이 없어 자립이 어려워지자 교수 및 입학 정원 증원을 노리고 있던 카이스트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ICU를 흡수하였습니다. 이로써 700명 내외의 학생이 약 2-300명가량 늘어나면서 학년당 900명에서 1000명에 육박하게 되었고 그리고 산하 고등학교 과정까지 두게 되면서 고등학교, 학부, 석사, 박사, 연구소라는 진정한 평생교육 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거의 완벽한 카이스트의 모습은 2009년에 완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야기한 역사보다 실제로 카이스트는 훨씬 더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학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만 했다가는 영상이 너무 지루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카이스트의 외관은 한마디로 설계를 참 잘했다, 멋지다, 첨단 기술단지 같은 멋진 캠퍼스였습니다. 크기는 약 130만 평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대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카이스트 역시 안동대학교랑 마찬가지로 공사를 너무 많이 해서 캠퍼스의 멋진 공간이 가려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는 개인적으로 별로 공사할 것도 없는데 연말만 되면 뭘 그리 공사를 하는지 참...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지껏 다녀온 캠퍼스 중 포항공대, 디지스트와 비슷한 느낌인데 이 두 대학보다는 오래돼 보이고 원조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카이스트 입결은 상당히 세고 의대, 치대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치대와 카이스트를 동시에 합격하면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는 과학고, 영재고, 일반고에서 학생들을 골고루 선발하지만 과학고에서 카이스트 모집 인원이 일반고, 영재고보다 훨씬 많습니다. 평균 비율로 따지면 과학고에서 55%, 일반고에서 22%, 영재고에서 23% 정도 비율을 차지합니다. 매년 비율은 조금씩 바뀌는데 보통의 비율은 이렇습니다. 입결은 말 안 해도 알겠죠? 과학과 공대만 비교하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서울대보다 카이스트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는 종합대학이고 카이스트는 과학기술 쪽이기 때문에 전체를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를 비교하면 서울대가 조금 더 좋겠죠. 아무튼 상위 1%들이 알아서 잘 고민해서 선택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세계라서. 카이스트는 5개의 단과대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기술대학, 공과대학, 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 경영대학이 있고 추가로 융합기초학부가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조기 졸업한 18살의 학생부터 30살이 넘는 장투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흔한 말로 형, 누나, 아빠, 엄마, 삼촌, 고모 전 세대가 다 다니는 학교라고 불립니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선배라는 호칭보다 방금 말한 가족 호칭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참 특이한 학군 같습니다. 세대가 많이 다녀 분위기가 좋은 대학입니다. 카이스트 학생은 집단주의보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여 학생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 카이스트 학생은 연애를 한 번도 안 했을 거라는 소문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이건 뭐 공부만 하는 이미지도 있어서 그렇겠죠.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어릴 때 연애하고 본인이 주인공처럼 행세하고 막 사는 사람이 연애를 잘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나중에는 어차피 역전되게 돼 있습니다. 어릴 적 욕망을 참고 노력한 사람은 다 보상을 받습니다.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카이스트에 들어간 학생들은 그 연령대 1%의 학생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세계로 가실 겁니다. 저는 모르는 세계죠. 저는 99%에 남아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수하고 특별한 대학교 카이스트에 다녀왔습니다. 카이스트 술 한잔 황태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